안녕하세요. 금기창TV입니다. 오늘은 후쿠면 신전리에 있는 김삿갓 소나무에 와보았습니다. 방랑시인 김삿갓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해서 김삿갓 소나무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소나무의 모습이 특이하네요. 북후 신전에는 이와 같은 소나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소나무가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소나무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네요. 소나무 주변에 주차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찾아오는데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차장까지 만들어져 있어서 누구든지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소나무가 엄청나게 큽니다. 돌 계단 위에 소나무가 이렇게 우뚝 서 있네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것 같습니다. 소나무의 수령은 약 400년이 되었다고 하네요. 수고는 약 10m, 나무둘레는 3m 정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이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북후 신전에 오시면 반드시 김삿갓 소나무를 감상하고 가십시오.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인 것 같습니다.